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기본 이론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. 뭐, 시험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, 최근에 문제가 그렇게 옛날처럼 막그 이상한 문제라든가 틀리기 위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최근의 경우를 보면. 그래서, 되게 이제 평이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, 일단은 어쨌든 간에 어떤 영어 시험이든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뭐가 중요하겠죠? 네, 어휘입니다. 어휘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죠? 기본적인 어휘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책의 앞부분에서는 최중요 기본 어휘가 쭉 나와 있습니다. 영어가 되신 분들은 아마도 상당수를 이 어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만약에 여유 있는 단어를 모르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?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먼저 최중요 기본 어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7페이지에 뭐 생활 영어에 관련된 어휘가 또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, 8페이지에, 세 번째 보면 이제, 영어를 좀 재밌게, 좀 쉽게 좀 외워보기 위한 연어학습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수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, 문장으로 보는 영단어가 있습니다. 요게 한 세트입니다. 요렇게가 한 세트입니다. 이렇게 한 세트 공부하시고, 아마 다음 주에는 요한 세트가 단어 테스트가 있을 거야. 그죠? 예. 근데 절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. 다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, 각각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. 그 특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가겠습니다. 자, 3페이지. 먼저,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1번에 어프로치한 단어는 뭐하다? 예, 접근하다.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 있어요? 없어요? 거의 없을 겁니다. 그죠? 네, 접근하다.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시면 이제 통로 입구가 있는데.